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설명은 이형출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재활용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에코그린의 대표이사 이형출입니다. 네, 오늘은 재활용 분야의 사회적 기업 에코그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우리 시가 현재 그 사회적 기업이 잘 되는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 에코그린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그린은 2005년도에 구리, 남양주, 포천, 그리고 경기광역 등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단위들이 모여 주식회사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아시는 것처럼 에코그린은 이제 사회적 기업이고요. 사업 아이템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고 버리는 플라스틱 용기들을 수거해서 재질별로 선별한 후 다시 자원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주요 아이템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이템으로 그동안 수거와 처리 체계가 없었던 폐가전 제품을 그 지자체나 기업들과 계약하여 다시 자원화하는 일명 도시광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는 정부기관들이나 기업들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불용물품들을 무상 양해받거나 위탁처리 계약을 통해 자원화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이제 경기도와 환경부가 함께하는 폐휴대폰 수거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그린에서는 이러한 재활용 분야의 사업이 갖는 환경적 가치들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는 이런 그 교육 사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재활용 사업을 통해서 현재는 그 약 37명의 그 취약계층들을 포함해서 지금 그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든지 가전제품 재활용을 통해서 저희가 그 연간 처리하고 있는 양은 플라스틱은 연간 한 4,200톤 정도 규모이고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폐기물은 연간 1,200톤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전기전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희유금속들을 포함해서 국가 주요 자원들을 건져 올리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재활용 사업과 사회적 기업에 관련된 인증과 인허가들은 이미 보시는 것처럼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에코그린에서 그동안에 좀 추진해왔던 사업들 중에 주요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그 대기업에서 계약을 진행하여 판매 후에 가전제품을 판매 후에 회수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이제 폐가전제품을 수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전기전자 폐기물은 그동안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고자 에코그린에서는 2008년도부터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자원순환 포럼을 추진하였으며 인근의 구리시 등과의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였고요. 그리고 경기도 지자체 환경 담당 간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그 성과물로서 2009년 5월에는 서울시와 도시광산화 사업을 추진 계약을 일궈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광산 사업은 현재 에코그린에서 완전 분리 독립하여 서울시 자원순환센터인 SR센터를 만들어 현재는 총 61명이 근무하는 서울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저희 에코그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간 약 350톤 정도의 플라스틱 용기류들이 매입이나 무상 기부 등을 통해서 에코그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자원들을 모아내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 불용물품 위탁처리 등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원들을 걸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자리를 통해 우리 시 남양주시와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추가 및 위탁이라든지 불용물품 위탁처리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는 폐휴대폰 상시수거 체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그러니까 선별장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 시가 이제 계속 확대되면서 도시가 확대되면서 몇 년 안에는 인구 80만 이상의 광역도시로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수를 대비한다면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한 곳의 자원회수시설을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머지않아 시설 부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선별장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통 지자체들이 현재 지자체별로 다 이제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80% 정도가 민간 위탁을 그리고 한 20% 정도가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위탁을 하는 지자체들은 폐기물 관리나 그 다음에 적정 처리의 문제 그리고 지자체와의 유착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장들은 이제 과다한 운영 비용과 비효율적인 운영 관리 그리고 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력 부족 등의 문제가 드러나서 최근 들어 이제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적 영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위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결론이 도달함과 동시에 이제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런 이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의 위탁에 있어 사회적 기업을 우선 기관으로 선정해내기 위해 내부 지침이라든지 관련 제도나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례로 이제 전주시의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저희 에코그린과 자매회사인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사람과 환경이 아주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덕진구하고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완산구의 처리 실태들 그리고 비용들을 분석했는데 처리 규모나 용량에 비해 비용은 직영 운영 방식이 위탁에 비해서 한 25% 거의 30% 육박하는 손실이 드러났었고요. 판매 수익도 약 한 480% 정도가 손실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2007년도 전주시의회에서 만드는 자료를 제가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일반 기업과 그리고 지자체 직영으로 하는 선별장 운영에 비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다른 자료들을 좀 첨부했습니다. 이 자료는 2008년도 이제 환경부 보고 자료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 민간업체 그리고 지자체 직영 선별장을 비교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선별률은 이제 재활용 사업장에 반입되어서 폐기물들이 이제 재활용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제 폐기물들이 반입되어 가지고 선별되고 선별되어서 이제 자원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자원화되는 내용들을 제외하고 남는 폐기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하는 잔사라든지 종말 폐기물이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이런 종말 폐기물의 발생량을 통해 얼마만큼 효율적인 선별과 재활용을 많이 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또 다른 지표인데요. 그거는 선별장에서 우리가 버리는 이제 폐기물들을 얼마만큼 몇 가지 종류로 선별을 해내는지에 대한 이제 환경부 보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그것들이 이제 재활용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고요.
서울 나나 뭐 이런 데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이쪽 그 우측편에 있는 것들은 이제 민간 기업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회적 기업이 훨씬 그 많은 양의 많은 종류의 그 선별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좀 환경부 보고자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재활용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 일반 기업이라든지 그 지자체 직영으로 그 위탁하는 것보다 이렇게 높은 그 가치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들은 그 에코그린을 포함해서 전국에 15개 재활용 분야의 사회적 기업들이 2003년도부터 사단법인 재활용 대안기업연합회를 구성하여 각자 자기 지역에서 환경과 재활용 사업의 대안을 세우기 위한 가치를 내걸고 활동하여 소각량의 최소화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 수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노력했던 진정성의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와 그 다음에 이제 시 투자기관, 산학기관에서 발생하는 그 불용물품들의 위탁 처리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그 도로공사 서울, 그 동서울지사하고 저희가 이제 협약해가지고 불용물품들을 처리를 했는데 이렇게 불용물품들을 그 잘만 관리한다라고 하면은 일자리와 더불어서 아주 그 자원 적정 관리 체계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와 같이 한번 해보고자 그 자료를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에코그린에서 진행하고 있는 폐휴대폰 수거 사업입니다. 경기도와 환경부와 같이 지금 현재 폐휴대폰 수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캠페인성 그 단기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와 한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조사한 바로는 그 우리 시에서 연간 발생할 수 있는 폐휴대폰의 수량은 약 한 2만 2천 대 정도로 추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것들을 자원화해가지고 연간 그 기부 가능한 금액들, 기부라든지 이제 기타 그 사회 투자 기금이라고 저는 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사회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금액들이 연간 한 2,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좀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거함들을 설치하고 수거하는 그 수거함 배치하는 위치는 이제 주요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뭐 대형 할인 매장 뭐 이런 각 사업소 이런 부분들에 이제 수감들을 설치해가지고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도시광산화 사업을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으로 그 재활용 사회적 기업의 가치와 지역사회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고민하면서 사업을 진행해온 그 사회적 기업 에코그린의 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이른 아침부터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참석하시어 경청해주신 시장님이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시작하셨어요? 네, 하나, 둘, 자, 하나, 둘. 찾아가는 음악회 그린 패밀리 합창단 다음 공사 유공 남양주 시장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하나, 둘. 읽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한 번. 5월달 접어들어서 지난달에 그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표창을 드렸습니다. 드림 기즈 오케스트라 그를 위해서 자원봉사하시고 또 기증하시고 이런 분들 그리고 중소기업 유공자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한강 시민 걷기 대회 여기서 유공하신 분들 이렇게 표창을 드렸습니다. 한강 시민 걷기 대회는 지난번 시민 걷기 대회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우리 한강 걷기 대회 참석을 해서 가족 단위 특히 또 이렇게 보통 이쪽 그 이렇게 와부 지역에서 하게 되면 이제 그 근처에서만 들 많이 오셨었는데 이번엔 진저, 모남, 별내 이런 데서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시민 합의 한 마당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걷기 대회 준비를 하신 걷기 지회 이영래 회장님하고 또 각 지회 지회장님들에게도 노고의 치하 말씀드립니다. 에코그린 사회적 기업이죠.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사회적 기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익성과 사회성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기 위한 기업이죠.
공익성과 수익성을 같이 이제 추구를 한다는 뜻이죠. 특히 우리 이제 취약계층의 취업을 위해서 우리 시가 오래전부터 본격적으로 해왔던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또 사회적 기업이 최근에는 이제 또 많이 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공감이 형성이 돼서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노동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특히 그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공교롭게 정부 정책하고 나중에 출발한 정부 정책하고 이제 맞아떨어진 결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겨레 신문에 그 사회적 기업 잘하는 도시 몇 개 도시가 같이 시장들이 나와서 좌담회도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남양주시가 가장 으뜸으로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아마 신문에 났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남양주시가 모든 면에서 앞서간다라는 것이죠. 사회적 기업은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이런 재활용품 뭐 이렇게 수거하고 또 해소하고 그러는 그야말로 단순한 노동 력만 요구하는 이런 거에서 좀 더 발전된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14개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포함해서 14개의 사회적 기업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예를 든다면 세계 유기농대회가 이제 금년에 9월 26일부터 있게 되면은 그것과 관련된 로컬 푸드의 그 사회적 기업 참여 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새로운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그 사회적 우리 에코그린에서 발표했던 우리 그 재활용 처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거 생활 폐기물 그리고 음식물 처리 시설 뭐 등 여러 분야에서도 공공이 직접 갖고 있던 이런 부분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단계도 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좀 더 사회적 기업을 더욱 경영이나 마케팅 분야에서 더욱 성숙을 시킨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이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있지만은 우리 남양주시의 사회적 기업은 많이 성숙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상 받은 걸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도 만들어서 전국 최초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 운영과 또 창업과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훨씬 나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런 분야에서 계속 우리가 각 부서별로 사회적 기업 그 아이템을 선정을 해가지고 만들어가는 작업은 아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시장의 생각입니다. 잘해서 기왕 우리가 선두주자로 출발했던 사회적 기업이 더욱 알차게 또 우리 시민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되길 희망을 합니다. 이제 5월달이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달에 KBS 찾아가는 음악회에서 우리 드림키즈 오케스트라가 또 매스컴을 탔죠. 그 KBS에서 찾아가는 음악회는 보통
이제 수도권에 있는 도시는 잘 안 가는데 드림 키즈 오케스트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워낙 좋아서 그분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이제 이런 방송을 타게 됐습니다. 정말 거기서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들 많이 하는데 특히 그 자원봉사를 해주시고 악기 기증해주고 또 그 지도를 통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민 걷기 대회도 한강 시민 걷기 대회도 정말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고 아까 수상하신 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이렇게 스승의 날. 스승의 날도 있는 거죠? 스승의 날도 있나? 스승의 날 있고 어버이의 달에 맞는 행사가 이제 많이 진행될 것인데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진정으로 어버이 가정의 달에 맞는 이런 행사 가정을 중시하는 이런 남양주 시민의 시민의식이 심어지는 이런 한 달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금년부터 우리가 이제 소통을 더욱 심도 있게 하면서 시민 참여 행정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130여 개의 워킹 그룹을 만들어서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렸고 또 추진 체계도 만들었고 진행을 잘 하고 있죠. 방문 인사회를 통해서도 읍면동에 어느 정도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더욱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감성적 소통, 감성적 대화의 이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의 사업을 많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보금자리 사업 그리고 별내 신도시가 이제 곧 내년 초부터 입주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진접택시개발지구도 벌써 입주한 지가 1년이 넘었지만은 아직도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새롭게 자리 잡는 이런 입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민 참여 행정을 통해서 많이 이제 걸러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불편을 느끼고 또 이해를 못하는 이런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더 우리가 끈기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 금속의 재질을 알기 위해서는 소리를 통해서 재질을 알 수 있지만은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대화도 이제 이런 법적인 거를 알려주는 대화, 우리의 정책을 알려주는 대화의 수준에서 넘어서 진정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이런 감성적 대화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행정이 갖고 있는 어려움과 또 이런 추진하는 것이 많은 환경적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 요인을 그 민원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기회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성적 대화의 그 기법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감성적 대화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진정한
일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문제점, 그리고 제도적, 법적인 이런 제약 관계를 솔직하게 진정성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줬을 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우리 시청 공무원 모든 분들이 정말 인융합 스마트 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옮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유념하셔서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 지난주에는 제가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 5년여 동안에 이제 근무하면서 자매 도시인 베트남 빈시를 한 번도 방문을 못해서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기업인들하고 같이 갔는데 베트남의 그 활기찬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랜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곳이 이제 파괴되고 또 경제 발전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민들이 베트남 국민들이 갈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오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 한국 특히 우리 남양주시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뭐 다섯 가지 정도를 이제 우리가 서로 얘기하다 왔는데 아마 그 다섯 가지 정도는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베트남의 빈시의 실무 추진단과 우리 실무 추진단이 같이 만들어져서 다섯 가지의 과제를 서로 이렇게 걸러지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매 도시인 빈시가 베트남에서 가장 우수한 도시로 발전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남양주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에는 아시는 바 같이 한 공식적으로는 약 8,500만 명의 인구가 산다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뭐 1억 명의 인구가 산다 그래요. 길쭉하게 돼 있어가지고 호치민시와 하노이시가 북쪽에 있고 남쪽에 있는데 이 두 큰 도시가 이제 호치민은 한 약 1,000만 명이 모여 살고 하노이는 한 약 500만 명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도시가 축이 돼서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그 중간 정도 좀 있는 빈시는 한 네 번째 정도의 도시가 된다 그래요, 자기네들. 근데 이제 네 번째 두 도시 빼놓고 나머지는 고막고막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도토리 키재기인데 조금 호치민의 고향이라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이제 지원해주는 도시로 이제 파악이 됩니다. 아마 그래서 그쪽에 있는 시청 간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나서 당 서기장이나 시장 뭐 의장들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남양주의 모델을 배우고 싶어하는 아주 열망이 높은 것을 제가 느끼고 왔기 때문에 잘 도와서 우리 빈시가 잘 발전되면은 우리 기업도 아마 더 살아날 것이고 우리 남양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좋은 파트너가 되길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5월달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날씨도 좋고 여러 가지로 가장 일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달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민참여행정이 더욱 뿌리 내려서 100만 도시의 남양주를 준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제 인사에 대신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원래 주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